너무 빨리 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한 군데 모여서 같이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식사를 하시죠. 자, 10시 반에 출발입니다. 정 회장님. 자, 그리고 행진 참석하신 분들은 마라톤 뒤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진 참석하신 분들은 마라톤 뛰시는 분들 뒤쪽 줄에 참 지켜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있는 거 같아. 파이팅! 파이팅!
있어요. 그래도 뛸 수 있겠어요? 빨리 화이팅 하시죠. 나 못 가겠네. 어려워요, 그럼. 아빠. 시간에 들어오지. 네, 그래. 네, 그래서 예. 꼭 저기 합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위험하니까. 네. 아, 예. 경장님 보시는가? 예, 예, 중앙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 나고 아니에요. 문 나고. 빨리 와요. 우리가 일정이야. 뒤에 많이 가야 어떡해. 엄청 많네. 뒤에. 안 보이잖아. 뒤에. 안 보여. 안 보여. 우리가 선두야? 네. 선두. 우리가 선두야. 안 보여. 안 보여. 선두구나 우리야. 안 보여. 아, 마음 같은 낙동. 일로 왔어? 일로 왔어? 아니 그냥 저기요. 길거리 가서 홍보하는 거 지금. 우리가 천천히 가시다 저기
지름길도 알려줘. 미리 가서 기다렸다. 아, 다 나가고 있어요. 우리 계획이. 지금 여기 이 코스가 다른 데로 돌아가요? 갔다 일로 오는 거예요? 몰라? 지금 마라톤 코스 아니면 지금 요거 지금 해당 코스? 네, 해당 코스. 해당 코스가 고천까지 쭉 올라가야 돼요. 올라갔다가 갔다가 거기서 좌회전해서 또 살짝 올라갔다가 다른 길 다른 일로 와요? 다른 길로 가요? 다른 길로 와요. 아, 일로는 안 와. 일로는 안 와. 일로 오면 좋은데 우리가 앞에서 지금 1등 문제입니다. 기다리고 있으려고 기다릴 때가 앞에서 여기도 도장 찍어 있나요? 방안점에서? 저 행진도 와요 뒤에? 네, 행진도 100km요. 똑같겠지?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럼 우리 행진보다 앞에가 그런데 1등이야. 행진 1등. 네. 행진이라고 하시면 돼요. 행진 1등. 행진 1등. 마라톤은 꼴찌. 아, 꼴찌 하지 마세요. 뒤에 있다 그래. 기가 열다가는 어떤 기가 성공인가요? 그렇죠. 교수님은 오늘 40km 코스예요? 42.19. 2004년도에 뛰고 20년 만에 다시. 대표님 춘천 너무 자주 오신 것 같아요. 저번에도 오셔가지고. 와, 지난번에 네. 왔었지. 네. 시청 앞에? 네. 작년에도 오시고. 아, 매일 와야 돼. 시청 앞에 두 번 왔죠. 예. 꽃집 아줌마가 꽃. 근데 나는 꽃 사주고 가야 했어. 근데 나고작 한 명도 안 보이냐. 네? 아까 여행도 뛰는데 뭐라고 안 했네, 애들. 이제 나는 다리에 물이 올라야 제대로 뛰어. 아, 은행나무가. 어디까지 간 거야? 우리는 우리 네. 우리 둘은 개기분이 난 거야. 반칙이야 반칙. 그렇다고 무슨 꾸준히 동호회 활동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저기 중앙 로타리까지 가셨네요, 벌써는. 아. 시청. 이리 와요. 아, 빨리 부터 행진한테 떨어져. 행진한테 잡히기 전에 걸로 가셔야죠. 그러니까. 잡히고. 행진한테 잡히면 안 돼. 그럼 빨리 가야지. 아, 우리가 잡히면은 핸드폰 떠버려. 차량 접어. 차량 접어. 그래. 막 단상을 바깥에 오는 거 보면. 목음성이 목소리가 갔다 오시는 거예요. 네, 경찰이 수신호해서 교통 통제하는데 욕을 하는 운전자가 있네요. 구속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윤상자를 탄핵하라 윤상자를 탄핵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반에 고시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네, 따라와. 복둥이 삼촌 간다. 네.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친일파를 보단하라. 친일파를 처단하라. 총동놈을 처단하자.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윤석열. 윤석열이야, 윤석열. 윤석열을 부탁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매국노를 처단하라. 매국노를 처단하라. 부탁은 해주세요고 하라는 명령이죠. 매국노를 처단하자. 안장, 근장, 이거. 조선일보 해간하자. 조선일보 해간하자. 조선일보 해간하자. 조선일보 폐간하자. 조선일보 폐간하자. 윤석열을 처단하자. 윤석열을 처단하자. 윤석열을 처단하자. 줄리를 구속하자. 김건희를 구속하자. 줄리를 처단하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조선일보 폐간하자. 조선일보 폐간하자. 윤석열을 처단하자. 윤석열을 처단하자. 김건희를 안방으로. 김건희를 안방으로. 조선일보 폐간하자. 조선일보 폐간하자. 윤석열을 처단하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김건희를 내려오는 거예요? 저거 가서. 저거 기다리면 되겠다. 우리가 지금 선두. 우리가 선두에 있습니다. 네, 주신님의 샛길 전략. 이게 홍보로다가 만나서 다 알아오는 거예요. 그거 있지요. 산책하세요. 조선일보 폐간하자. 조선일보 폐간하자. 조선일보 폐간하자. 윤석열을 파단하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김건희를 구속하자. 김명실을 깜빵으로. 김명실을 깜빵으로. 김건희를 깜빵으로. 윤석열을 처단하자. 윤석열을 처단하자. 만세! 만세! 춘천 만세! 춘천 만세! 만세! 예, 춘천 시민 여러분, 사람 윤석열 대통령 되고, 예, 어때요? 마음이 편습니까? 춘천 시민 여러분께서 윤석열을 빨리 탄핵시켜야 된다고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옳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은 윤석열을 찍었으면
지금쯤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그런 후회를 하고 계실 거고, 아니면 윤석열 같이 정신병자 같은 분들은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하겠지만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윤석열을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제정신 가진 놈이 아니다. 윤석열을 지금도 지지한다면 사람도 아니다. 미친 놈이다. 윤석열은 미친 놈,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시 한번 춘천 시민께서 아르시라고 우리 서울의 소리가 5년간 지지한 결과를 알려드린 겁니다. 올해라도 윤석열 불안했는데 춘천 시민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반복 호소드립니다. 만세! 원평은 너무 예비고 꼭 입혀놓으면은 막나인지다듯이. 아니 근데 어디로 가나요? 고맙습니다. 예, 춘천 어르신들이 윤석열 탄핵에 100% 공감하고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이 민족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 춘천 시민 여러분들의 그 꿋꿋한 모습 고맙습니다. 네고랜드. 아니 어르신들이 다 소원 들어주고 아픈거 하고 그랬어. 아 이제 민심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 저기 예, 윤석열 일가와 20년간 생사를 넘어들며 싸우고 계시는 우리 정대택 부사님 한 말씀 한 말씀 하십시오. 춘천 시민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춘천 시민 여러분. 춘천에 가서 사람 아니 가만히 좀 평가 지금 춘천역 앞에 사람 많아요. 거기 가서 하면 되죠. 그렇지. 네. 사람 많은데. 자, 저 오니까 오.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 아이고 구속하라. 고맙습니다. 춘천 예고하시네. 이렇게 깨어있을 줄 몰랐네. 아니 우리 김하영 기자가 춘천 사는데 자랑스럽습니다. 아니 다 지나간 어른들이 야 춘천이 나도 이 노인들 다 아까 저쪽 춘천역이 어디요? 저 앞에 저 건물 저 뒷면에 유리로 된 자 우리 조금만 더 빨리 가면은 마라톤 진행하고 만들 수 있어요. 빨리 가서 뭐 빨리 가봐야 주는 줄 받고 새 찍어야고요? 야 여기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슬기로운 우리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 아 근데 춘천 시민들 몇분을 반동시키고 지금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저기로 해서 저 뒤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 참 아 여기가요 예전에 미군 기지 있던 캠페이지라는 미군 기지 있던 공간이에요. 저기도요. 저 건물 보이시죠? 저게 기름 탱크인가 그럴 텐데 흉물이 됐죠 지금은요. 근데 이제 가운데 통행을 해야 되니까 도로를 뚫어놨는데
여기 아직도 오염이 정화가 안 됐습니다. 10년 넘었어요, 이렇게 된 지. 10년 넘어서 미용기 철수를 해가지고 빈 땅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할지 아직도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사가 안 들어가고 있고요. 자, 고!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매국노를 처단하자! 매국노를 처단하자! 매국노를 처단하자! 매국노를 처단하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을아 지시님의 새치기 전략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저희 벌써 왔습니다. 네, 신천역 여기 맞아요. 더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앞이에요. 무라와 예수를 사랑하시는 춘천 시민 여러분, 연상 같은 폭도 윤석열을 당장 다 들켰습니다. 다 들켰습니다. 장희빈보다 더 악녀, 서태웅보다 더 요녀 김건희를 당장 들켰는데요? 깜빵으로 보냅시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선두가 되었습니다. 춘천 시민 여러분, 윤석열이 아래로 보고 위로 보고 밖으로 보고 하늘을 봐도 어디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지금 있습니까? 과거 조선일보한테 속아서 윤석열 찍은 분들 나라를 위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탄핵하자!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 담배 피는 어르신 둘이 여기가 북한이냐라고 한 것 같아요. 아까 기분이 더럽네요. 조선일보 해방하라, 윤석열을 구속하라, 윤석열을 구속하라, 김명신을 깜빡이 김건희를 벌써 또 내렸다 거기 합류해서 가시는 게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아 급할 거 없어. 아 이게 홍보가 도전해. 행진도 거의 다 왔대. 아 행진도 벌써. 행진보다는 우리가 앞에 가야지. 앞에 가야지. 세면이 있잖아. 마라톤 출발했는데 행진보다 뒤떨어지고 왔는데. 이제 우리 얼마나 남았어요? 여기서요 한 2km 다 왔네. 고함을 위치지.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를 깜빵으로! 김건희를 깜빵으로!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조선일보 해가라자! 조선일보 해가라자! 조선일보 해가라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김명신을 깜빡으로 김건희를 구속하자 김명신을 깜빡으로 최은순을 옥사하자 최은순은 옥사하라 최은순은 옥사하라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조선일보 폐간하자 조선일보 폐간하자 김건희를 구속하자 김건희를 구속하자 김건희를 구속하자 한동훈도 깜빵으로 한동훈도 깜빵으로 한동훈도 깜빵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몇 개 안 남았을 것 같은데. 문화와 예술을 무척 사랑하시는 춘천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찍은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윤석열 찍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 볼 수 없는,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 미친 놈인데 윤석열 미친 놈과 같다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고, 특히 윤석열 찍은 분들, 그 나라가 망가지기 전에, 전쟁이 나기 전에 손가락을 자르라고는 않겠어요. 되기에 탄핵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 찍들은 각성하자.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조선일보 배관하라. 조선일보 배관하라.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저기 우리 김주환 전문님. 조선일보는 진일 매국신문이야. 올해는 사기당에서 참가했는데 내년에는 오지 마세요. 내년에는 조선일보 마라톤 대회에 사기당에서 참여하지 마세요. 조선일보는 진일 매국, 김일성 만세, 천황파 만세를 부른 그런 매국 언론입니다. 탄핵하죠. 조선일보 폐간하죠. 조선일보 폐간하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김건희를 깜빵으로. 김명신을 깜빵으로. 조선일보 폐간하자. 윤석열을 깜빵으로. 김건희를 깜빵으로. 반대! 경신! 네, 저거 나오고 한 번 끝나네. 저 사람도 낙오병이구만. 낙오병. 네. 이제 다 왔나 봐. 여기서 피해서 보인다, 지금도. 몸을 담은다, 지금. 땀이 좀 맞춰야 되는데. 아. 다 가가네요. 조선일보 폐간하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윤석열을 깜빵으로. 윤석열을 깜빵으로. 윤석열을 깜빵으로. 김건희를 구속하라. 조선일보 폐간하자. 윤석열을 깜빵으로. 김건희를 구속하자. 조선일보 폐간하자. 윤석열을 깜빵으로. 윤석열을 깜빵으로. 조선일보 폐간하자. 조선일보
일보 배가 나자 조선 일보 배가 나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김명신을 감방으로 김건희를 구속하자 윤석열을 감방으로 조선 일보 탄핵하자 해가 나자 감사합니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가자 김정은을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조선일보 배가 나자 조선일보 배가 나자 조선일보 배가 나자 조선일보 배가 나자 조선일보에 속아서 마라톤에 참여하신 애국시민 여러분 조선일보는 신일 매국신문입니다. 내년엔 오지 마세요. 춘천시 오늘 1등 했어요. 내년에 오지 마세요. 서울의 소리가 마라톤 데이를 만들 테니까 김성현 유일국 선수야 저 선수는 유일국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구속하자 조선일보 해가 나자 조선일보 해가 나자 이제 회장님 빠뜨려 회장님 빠뜨려 윤석열을 탄핵하자 조선일보 해가 나자 김건희를 구속하자 조선일보 해가 나자 조선일보 해가 나자 탄핵하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조선일보 해가 나자 조선일보 해가 나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김건희를 구속하자 김명신을 감방으로 김명신을 감방으로 조선일보 해가 나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김건희를 구속하자 김명신을 감방으로 김건희를 구속하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조선일보 해가 나자 조선일보 해가 나자 만세! 서울의 소리 화이팅! 화이팅! 물 좀 주세요, 대표님, 여기 물. 힘들다. 조선일보 해가 나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을 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완세. 아 이거 아, 여러분들은 오늘 조선일보한테 참기를 당해서 이곳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조선일보가 누구냐? 천황폐하 만세 김일성 만세를 불렀던 이 매국 신촌입니다. 올해는 몰라서 참여하셨지만 내년에는 절대 오지 마시고 네, 다른 마라톤 대회에 가세요. 조선일보는 마라톤 대회를 대처할 만한 자격주소 없는 현재도 일본 종북 같은 윤석열을 빨아대고 있는 언론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어때 1등 하신 분 계십니까? 저 앞에도
하얀 그 의문신분 오늘 마라톤을 지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하루 기분 나쁠 겁니다. 조선일보한테 사기를 당하세요. 조선일보가 감히 대한민국 언론이라고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다는 건 여러분들 우리 애국 국민들을 모욕한 겁니다. 올해는 몰라서 오셨지만 내년에는 조선일보 마라톤 대회 절대 오지 말고 사기 당하지 마십시오. 조선일보가 누굽니까? 우리들 대통령 만들고 빨아주고 있는 이런 일본 만디어는 친일 배국 언론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네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이 마라톤 대회에 한 명도 오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이 이런 조선일보 애국 신문에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사기당한 겁니다. 내년에는 사기당하지 마시고 다른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시고 이 춘천 조선일보 마라톤 대회는 한 명도 참석 안 할 거라 믿어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